네, 지난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 있었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지난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내놓았는데요. 1분기 매출이 1,7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를 다소 밑도는 수치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매출 쪽을 좀 살펴보면 공식 상품 그리고 라이선싱, 컨텐츠 사업 등 간접 참여형 사업이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팬 커뮤니티인 플랫폼인 위버스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 이 매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푸드인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흑자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3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40%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률을 웃도는 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대부분 좀 높은 상황입니다. 9만 원부터 10만 6천 원까지 다양한 상황인데 일단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브랜드버거의 가맹점 확대로 하반기 실적도 긍정적이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더불어서 정제마진도 함께 상승하고 있고 제품가, 상품가도 함께 상승하면서 현재 정유업계가 흑자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정제마진이 1년 만에 3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현재 배터리 가치가 시총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며 현재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SK 이노베이션을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인데요. 자회사 MP가 스펙을 통해서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다고 합니다. 이 MP라는 기업은 행사 대행 업체인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행사를 대행한 업체입니다. 이 위지윅 스튜디오는 MP의 지분을 47.2%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IBK 증권 측에서는 이 위지윅 스튜디오의 목표 주가를 7,000원에서 14,000원대까지 두 배를 올려잡았습니다. 콘텐츠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